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동체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 인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처마 끝 고드름처럼 고향 생각이 커지는 설날입니다. 고향으로 달려갈 생각에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계시겠지요? 옹기종기 모여 앉은 가족의 온기로 눈처럼 포근한 설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웃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역시 함께하는 마음으로 따뜻해집니다. 학교와 선생님, 학부모가 손을 맞잡을 때 상처난 학교에 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교사의 가르침의 행복과 학생의 즐거운 배움, 그리고 학부모의 건강한 참여가 있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공동체형 학교를 위해선 삼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으로 교육적 관계를 쌓아가야 합니다. 교사의 전문적 교육활동 보호대책 강화, 학생의 지적 성장과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학부모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그리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공동체형 학교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매일매일 웃음이 함께하는 희망찬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